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? 김영준의 뉴스타이트입니다. 예전에는요 병원에 꽃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병문안 가나 생각했잖아요. 요새는 다르답니다. 병원에 돌아오는 의사들이 너무나 반갑고 고마워서 들고 가나 싶답니다. 무슨 과 병원에 가든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. 술 줄이고 운동하세요. 무슨 과 의사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. 사람은 일단 살리고 봐야죠.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.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